예 안동 예 안동 이제 희망으로 두근두근 청년들로 들썩들썩해 광기창 TV 예 안녕하세요 광기창 TV입니다 기차역 앞 도로 구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사고가 났네요 택시기사들은 주차를 곳이 없고 버스가 기차역 앞을 회전을 하려고 하니 길이 좁아서 갈 수가 없고 표지판을 잘못 이해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들입니다 하루빨리 기차역 앞에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앞에 택시승강장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택시승강장이 좁아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은 불법 주차를 인해서 딱지를 끊긴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많은 택시들이 이와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승강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